자, 야구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오늘도 역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안치홍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위원님. 아니, 이게 어디서 갑자기 선글라스가 나셔가지고 나, 딱 끼셨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위원님. 역시, 네.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아, 왜, 뭔 소리야. 누구 치워드릴까요? 이창균. 지금 바깥에는 나 없지만 안 보이잖아요. 여튼, 지금 뭐, 영. 별로 지금 해외 갔는데 게. 뭐는. 네. 그래서 네. 오늘 안경 끼고 시작 한번 합니다. 아, 예. 네. 뭐 PPL이나 뭐 이런 건 아니고. 네. 네. 전혀 아니고 이따가 사이사이에 위원님의 안구 건강을 위해서 선글라스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눈을 감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 저희가 안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까 잠깐 이렇게 쓱 보니까 지금은 뜨고 계세요. 지금 뜨고 계신데 언제 또 감고 계실지 모른다는 거 또 말씀을 일단 좀 드립니다. 어우, 멋지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렇죠. 아니, 이제 가방 정리하다 보니까 안경이 있어가지고 멋있는 거 껴봤는데. 네. 예. 현역이라 해도 믿겠습니다, 형님. 꼴북님 말씀하셨는데. 아니, 진짜, 저희도 그 얘기 했어요. 야구선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출전할 때 햇빛 비치니까 이거 선글라스를 또 다들 끼시잖아요. 이게 되게 잘 어울려요. 위원님께서도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다 똑같아. 너 도상에 너 껴봐. 아, 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저 안 어울릴 것 같은데요? 다 껴봐. 선글라스 안 끼,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나? 그냥 다 끼면 다. 안 어울리는데? 안 어울리는데? 넌 얼굴이 엄청 작아가지고. 저 그래서 안경 알 큰 거 쓰면 잘 안 어울려요. 전 안 어울리는데, 왜냐면 잘 어울리시는데? 오늘도 제가 또 뭐 머리 하셨네요, 또 이러는데. 그러게. 오후 일정이 네. 예, 있어가지고, 또 어디 또 학교를 가서 뭐 그런 걸 또 해야 돼가지고.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아주 멋있게 또 나오셨습니다. 김성수님 오늘도 만원 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안충윤님 어제 승패치 감사합니다. 덕분에 기아가 이겼습니다.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쵸. 어제 경기 때 이제 기아 타이거즈 얘기도 저희 잠깐 해볼게요. 그러면 어제 기아 타이거즈 이제 최지민 선수 얘기 좀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6일 날에는 데뷔 첫 승을 거뒀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뷔 첫 세이브를 거두게 됐는데 사실 이 기아 타이거즈가 야수진에 비해서는 그래도 투수진이 조금 더 낫다라는 이제 평가를 좀 해주셨었잖아요. 네. 이 최지민 선수라는 또 새 얼굴이 또 나오면서 좀 활력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최지민 진짜로 정상 궤도에 오른다면 최지민, 이의리, 정혜영, 그쵸? 이 불펜 선수도 아 불펜으로만, 네. 거기에다가 선발 뭐 윤영철, 김기훈도 있고. 아, 그쵸. 전선 선수들이 진짜 많네. 20대 네. 초중 후반까지. 진짜 마운드가 미래가 정말 너무 밝은 팀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야수도.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가 좀 자연스럽게 되고 있다. 이제 그 중심에는 이제 김도영으로 시작이 돼야 되겠죠. 김도영 선수도 있고 박찬호 선수 한참 해야 될 뭐 선수고 이제 좀 약간 노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뭐 최형우, 김선빈 이런 선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네. 좀 뭐 어차피 나성범 선수는 조금 더 중심을 잡아둬야 될 맞죠, 맞죠. 그런 선수고 외국인 투수가 조금 아쉽네. 아, 그러니까 메디나 선수가 또 빨리 좀 수정을 거치고 좀 돌아와야 될 것 같고 앤더슨 선수도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기복이 조금 있어가지고 성에 안 차. 성에 안 차요? 기아 팬들도 성에 안 차. 하긴 또 이 기대치가 또 있으시니까 잘 던지는 선수들 외국인 선수들 많잖아. 아니 지금은 또 구하기 힘드니까 일단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맥콜러버님 저 자리는 진짜 패널과는 상관없이 반대의 기운. 아, 여기 저희가 지난해에는 위원님이랑 대부분 방송을 했으니까 위원님 승률을 저희가 딱 적어놨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시즌 끝날 때 이제 5할 승률 이상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으시긴 했지만 그 말은 즉슨 곧 절반은 맞추고 절반은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해도 누가 여기에 앉아도 다 그 정도는 한다. 그러니까 네, 이거 인정합니다. 기자님들이 오셔도 또 안경현 위원님이 오셔도 여기에서는 진짜 반반인 것 같아요. 똑같아. 네. 저 뭐 김현우님이나 네네. 또 뭐냐 루미넥님 네. 오셔도 가족사진님 네. 뭐 맥콜러버님 다 똑같아. 여기 앉으면은 다 비슷비슷하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네이버에도 LLK님이 안녕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 네이버 늦게 열어주셨어요 하셨는데 이거 거는 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똑같이 매일매일 유튜브에서도 준비하고 네이버에서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플랫폼에서 좀 걸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찾아오시기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유튜브에 오시면 또 이제 네이버 링크도 또 저희가 같이 맨날 아침에 남겨드려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시청하시기 편한 플랫폼을 또 결정하셔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까 이제 선글라스 끼셨을 때 더가웃에 계신 감독님 같았다. 또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 또 얘기를 해주셨고, 아우 박지훈님께서도 또 많은 후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박지훈이 두 명인데. 아 근데 워낙 또 이제 이름이 많으신 이름이니까 맞을까? 아닐까? 근데 이제 후원까지 해주시는 분은 또 이제 지인이실 가능성이 조금 있기는 하죠. 우리 네. 그 제일 통 크게 후원하는 분 누구야? 박연우님. 네. 연우 형 아들이 박지훈이야. 아 진짜로? 설마. 야구 선수야. 설마가 아니야. 야구 선수.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 근데 진짜 그분일까? 하여튼 그분이시면 또 채팅창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저 박지훈 변호사. 변호사가 아니라 방송인이지. 아, 지훈이 형인가? 둘 중에 한 명일 텐데. 하여튼 아니,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어제 SSG 5원석도 어제 경기 잘 막았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쓰근 역시 최정 랜더스입니다. 랜더스 50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제 최정 선수 이제 멀티 홈런도 때려냈고. 두 개 쳤어? 아, 네. 나 첫 타석에 치는 것만 봤는데. 그렇죠. 이제 오원석 선수도 어제 경기 잘했습니다. 투타 균형이 굉장히 또 좋았었던 어제 경기인데. 와, 정의는 진짜. 도대체 한계가 어디냐, 용철아. 진짜 진짜. 어제 같은 날은 마음 편하게 아마 게임 했을 거야. 걔는 아무 그게 없어. 그냥 그 뭐냐, 뭐 롤? 네. 뭐 그런 거? 게임 해요. 롤 게임. 그거 하고 그 컵라면. 연봉 몇백억씩 받은 번놈이? 아니 진짜 거야, 걔는. 아니 진짜 이게 뭐 요즘에는 이제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 뭐 다가서 뭐 사고 치느니 그냥 PC방 가가지고 게임하고 들어가서 자고 이러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최정 선수나 김광현 선수도 그 게임 엄청 좋아한다고 하고 SSG에 그 롤 좋아하는 선수들이 되게 많대요. 그리고 롯데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김원중 선수 있잖아요. 김원중 선수도 그 롤 게임을 엄청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또 건전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또 많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독특해. 정의는 아, 그러니까. 진짜 예전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정말 한결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진짜 이제 프로 의식이 또 그만큼 또 강한 선수이고 또 뭐, 루틴도 잘 지키고 많은 팬들이 네. 아마 쓱 팬들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최정이 제일 긴장하고 제일 무서운 순간이 뭐예요? 인터뷰 요청 시간. 아 맞다. 그래 인터뷰를 진짜 세상에서 제일 떨린대요. 늘지를 않더라. 진짜 최정 선수가 대체 프로 몇 년 차인데. 진짜 너무 못해. 말 못해도 진짜 하도 홈런 3개 쳐도 예전에 나 막 K에서 일할 때 최정 선수 저기 인터뷰 준비하겠다. 걔는 하지 말라고 홈런 3개 쳤는데도 막 하지 말라고. 걔는 지켜주자고 막 그랬었거든. 지금도 똑같아. 지금도 에이, 그렇습니다. 똑같아. 그럼 이제 또 홈런 치고 자기가 잘한 날은 방에서 또 다. 컵라면 그 육개장 사발면 핫바 네. 삼각김밥 네네 그거야 아 그거, 좋네 그거 먹으면서 또 그럴 때 거기서 이거 끼고 할 때는 리더십이 엄청나 말 엄청 오도 해야죠 오도 해야죠 야 뭐 3시 방향에 뭐가 어떠고 뭐 야 넌 11시 방향 쪽에서 뭐, 가만히 있어 뭐 중2대까지 뭐 어쩌고 뭐 막 지시하더라고 난 거기서 저 리더십 있는 거 알았어. 그렇습니다. 네. 프로게이머는 아니에요. 가족사장님 게임하기 바빠서 사고를 안 치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게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매일 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정의가 유일하게 하고 있는 취미가 그거라는 거죠. 그쵸, 그거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아 그리고 어저께 저희가 요거는 어쨌든 또 언급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루티아88님 안청윤이 문용혁 선수 살렸습니다. 이슈가 돼서 다시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이게 좀 저희가 뭐 물론 이제 방송해서 이슈가 됐다 뭐 이렇진 않겠지만 여러 커뮤니티에도 이게 어제 그 장면들이 올라오면서 좀 이제 논란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삼성 측에서도 어떻게 또 해명이 나왔냐면 이제 문용혁 선수랑 정현우 코치랑 이제 워낙에 또 막역한 사이다 보니까 그 내기를 했대요. 이제 본인이 이제 잘 맞고 내려오면은 정현우 코치가 문용익 선수한테 커피를 사주고 이거 이제 시즌 내내 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문용익 선수가 올라와 실점하거나 볼넷 내주면은 문용익 선수가 이제 정현우 코치한테 이제 커피를 사주는 이런 내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기 내용에 있어서 서로의 이견차가 있었다. 그러니까 잘 던졌다, 못 던졌다. 누가 사야 된다. 요거 이제 얘기를 하려고 이제 좀 끌고 갔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제 문용익 선수의 뭐 표정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진짜 막 위압적인 관계, 서로의 막 사이가 너무 막 안 좋고 막 그렇다면은 나을 수 없는 표정이라는 건 저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중계가 되고 있는 경기이다 보니까 그런 모습은 그래도 조금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요 정도로 좀 정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그게 되게 많이 공감을 받더라고요. 만약에 문용익 선수 우리 아들 올라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었다가 올라왔는데 내려와서 멱살잡이 당하고 있는 아들 보면은 뭐 어떻겠냐. 물론 이제 문용익 선수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긴 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그래도 앞으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쵸 공적인 자리에선 조심하는 게 맞습니다.
같습니다. 이런 얘기 가족사진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쭉쭉 보니까요. 또 이제 이정우 선수 얘기 그리고 이제 김현수 선수 얘기도 좀 잠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현수 선수 드디어 이제 34타석 무안타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요님. 말이 되나? 현수가 야, 이렇게까지 뭐 안 맞는 거를 우리가 본 적이 있을까요, 진짜? 본인도 아마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거야. 엄청 받았을 거야. 아무리 제 아무리 김현우지만 아, 저 김현수지만 네. 이건 뭐 이번 그 결과를 계기로 아마 김현우 선수의 야구는 또 다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야구에 대한 그 야구가 좀 겸손해질 수 있는 사실 그동안 김현수 정도의 하이클라스면 뭐 쉬워 보였지. 아, 나라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항상 잘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번 그게 아마 김현수 선수가 남은 이제 프로 생활을 이어갈 때 제가 볼 때는 되게 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네요. 오히려. 이 황태자님이 김현수 선수 제발 아프면 쉬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성실한 거 LG 팬이면 다 압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허리 쪽에 조금 이제 안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저 휴식 한번 취하고 나서 돌아오니까 또 안타치지 않습니까? 쉬어가는 것도 또 반드시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정우 선수도 요즘 이제 타격공 받고 다시 멀티히트 또 때려냈습니다. 지금 전미애님께서 롯데 이학주 번트도 못하고 타격과 수비도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런 얘기. 땅으로 떨어지는 공을 번트되려고 하냐. 제가 답답해 하시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2군에서 4일 치고 있는 이호연 올려야 합니다. 얘기해 주시는데 이학주 선수 저희가 지난해에도 사실은 뭐 여러 차례 이제 다루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야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아직도 지금 롯데가 좋은 와중에도 뭔가 좀 기여를 못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학주 선수의 그 플레이를 보면은 글쎄요. 롯데 팬들이 뭐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그 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 좀 대충대충 간다? 약간? 당연히 대충대충 안 하겠지만, 그죠? 근데 네. 약간 그렇게 비춰지는 모습들이 그라운드에서 좀 많이 보이기는 하죠. 그래서 좀 야구에 대한 욕심이 예전만 못하는 게 아닌가. 열정이라는 그 자체가 예전에는 어릴 때는 정말로 아주 그냥 높은 꿈을 뭐 꿈이 있고 목표가 있으니까 그쵸. 그렇게 다가서는데 이학 선수가 이제 국내에서 시작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플레이가 뭐 어떻다 뭐 한다. 그렇죠. 건머 지금 뭐 채팅창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삼성에서 롯데로 갔는데 롯데에서 다시 한번 좀 기회를 받고 정말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해줘야 되는데 보면 플레이가 근데 이게 제가 안 좋은 개인 성적이 떨어지는 건 아무 상관 없어. 1할을 못 쳐도 상관없어. 근데 이게 팀에 피해가 간단 말이야. 다 열심히 하고 다 집중하고 있는데 그런 플레이가 하나 나와서 전체적인 선수들이 확 떨어져 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피해를 주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학주 선수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아 맞습니다. 네, 대충대충 하는 듯 보이면서 잘하면 욕 안 먹죠. 봄날님 게스트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좀 약간 그렇잖아요. 마음이 쓰이는 선수들 있잖아요. 만약에 뭐 야구를 조금 못해도 너무 절실하게 하고 너무 절박하게 하고 막 한 타석 이게 진짜 마지막 타석인 것처럼 하는 선수들은 못 치고 있어도 아 조금 그래도 기회를 좀 더 줘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그렇지 않은 선수들이 또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선수들은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죠. 근데 기술 가지고 있는 기술은 이학주는 진짜 탑이에요. 너무 좋아. 타격 빼고 수비, 수비에 대한 어깨, 뭐 감각, 센스, 뭐 모든 게 정말 정말 좋거든. 이학주 선수는.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를 10분 좀 활용을 해서 더 나은 플레이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선수인데 기대치가 높으니까 사실은 실망감도 더 큰 것 같아요. 그쵸? 이학주 선수에 대해서. 근데 지금 롯데가 너무 잘하고 있고 또 잘 나가고 있고 하니까 그 안에 빨리 좀 녹아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학주 선수가. 분명히 필요한 선수인 것만큼은 맞지만 이게 계속 이런 평가가 이어지다 보면은 결국은 롯데도 더 이상 기다려줄 그쵸. 그게 없고 그러니까 필요성을 잃게 되겠잖아요. 그죠? 구단도 네. 그렇지만 또 팀원들끼리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리면 사실은 그걸 회복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학 선수가 조금 더 팀원으로서 팀이 잘 나가고 있는데 좀 더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좀 마음 자세로 경기에 임하면 좀 더 좋은 활약 기대되지 않을까. 하여튼
이학 좀 화이팅 좀 합시다. 아 진짜 네. 화이팅을 좀 해야 돼요. 이게 선수 열심히 하세요. 뭐 이게 아니라 진짜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프닝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사이사이에 또 주제와 또 다른 질문 얘기들은 저희가 또 Q&A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이제 LG 트윈스의 또 이재원 선수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타격 속도를 자랑한 이재원의 싹쓸이 3타점 1루타를 앞세워서 KT 위즈의 또 역전승을 거둔 LG 트윈스인데요. LG 같은 경우 어제 이제 이재원 선수가 0대2로 뒤진 4회 말이었죠. 무사 만루에서 슐서 선수의 또 이제 커터를 공략을 했습니다. 타구 속도가 무려 181.8km래요. 낮은 탄도의 포물선을 그리면서 알포드 선수의 키를 훌쩍 넘겼고 가운데 담장까지 굴러가는 정말 커다란 타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3타점 2루타 완전 싹쓸이를 해버렸는데 이재원 선수의 타구 진짜 타구를 보면 타구 속도 다른 선수들과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뭐 타구 속도라는 걸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보면 딱 아는 그런 타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원 선수가 딱 그런 선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 도상 기자는 나는 타구 속도 물론 뭐 타구 속도가 정타에 맞았을 때는 확실히 도움이 되겠지. 타구 속도가 빠른 선수들은 수비수 뚫고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빠르니까 그거는 있는데 나는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타구 속도보다는 타구 탄도를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나는 그게 이재원 선수한테 더 어울리지 않을까? 홈런을 더 많이 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아 근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가진 힘이나 아니면은 이제 타구 속도 이런 것들은 갖추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발사각이라고 하잖아요. 그치. 발사각을 조금 이제 조절을 할 수 있으면 더 홈런을 많이 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아 그러니까 이재원 선수. 근데 저는 이제 이재원 선수는 영상이나 중계나 이렇게 이제 바오동 선수고. 제가 직접 이제 같이 그 운동을 했던 선수 중에 탑은 역시 박병호 선수고. 아,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재원 선수의 타구는 중견수를 방향으로 좌측 폴 때 요 좌측 방향의 타구는 엄청 스피드가 있고 힘이 있고 비거리가 엄청나요. 하지만 보면은 중견수 방향으로 우측 폴 때를 기준으로 우중간 쪽의 방향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장타가. 근데 이제 박병호는 좌우 포를 기준으로 전부 130m씩 날릴 수 있는 네. 분포도가 돼 있고 과연 누구의 힘이 더 좋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 물론 두 선수의 힘이 더 좋지만 박병호 선수를 딱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그렇죠. 사실 전성기 기준으로 네, 봤을 때. 박병호. 네. 근데 박병호의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선수는 유일하게 견줄 수 있는 선수는 제가 경험상 지금 이제 은퇴한 예전 KT의 김상현 선수. 아, 네. 파워나는. 네, 네. 김상현. 상현이는 멀리 밀어치는 건 병호보다 더 멀리 치니까. 와, 그렇죠. 가진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네. 좀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이재원 선수 이렇게 뭘 이렇게 다루는 거기에 좀 있었는데 그거 그때 얘기했었어. 병호하고 상현이 막 얘기하고 할 때 보면은. 근데 어쨌든 이재원 선수는 물론 뭐 타구 속도 좋지만. 영역감도 일단 기용을 하겠다고 했고 네. 근데 진짜 눈 딱 감고 그냥 계속 기용했으면 좋겠어. 박아놓고 써라.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사실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뭐 박아놓고 써라. 이재원 박아놓고 써라. 이런 얘기 많이 하셨었는데 이재원 나오면 이거 써야 돼. 왜 또 써요? 눈 딱 감고. 눈 딱 감으실 거예요? 계속 그냥 써. 이재원이 스윙을 하든 뭐 삼진을 당하든 눈 딱 감고 계속 500 박아놓고 써라. 쟤는 저거 쓰고 나는 안경 쓰고. 이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계속 써 그냥. 네. 그러니까 이재원 좀 매력 있는 선수예요. 아, 그니까요. 사실 주중 두 경기에서 이제 16일에는 4회 이제 벤자민 상대 또 솔로포 하나 때려냈었고 7회에도 손동현 선수 상대로 또 솔로포 때려냈는데 어제 경기도 이렇게 또 3타점 2루타 만들어내면서 상승세를 계속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원 선수의 활약 사실은 지난해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시즌 초반에 정말 이재원 선수 많이 칭찬을 했었는데 한번 좀 2군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는 또 이제 약간은 좀 기대치에 못 미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셨어요 지난해? 이재원을 평가를 할 때 우리는 이제 공격이 100%예요. 수비는 전혀 뭐 관여하지 않고 타격은 제가 생각할 때는 타석에서의 경험이 결국은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거는 저는 이 생각은 제가 나중에 지도자를 하더라도 똑같을 것 같아요. 네. 많은 타석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야 물론 좋은 코치가 옆에서 코칭도 해주고 어드바이스도 해주긴 하지만 본인이 타석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본인이 해봐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뭐 예를 들어서 이 코스는 내가 공을 얼마든지 띄울 수 있어. 그렇죠. 아니면 저 코스는 내가 얼마든지 정타에 맞출 수가 있어. 라는 거는 누가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습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안에서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원 선수는 1군이 됐든 2군이 됐든 물론 1군에서 많은 타석을 소화하는 게 제일 베스트지만 네. 너 왜 웃어요? 아, 죄송한데 엔지니님께서 채팅창에 제가 안 읽을라 했거든요. 왜냐면 읽으면 또 이제 앞에 용철 씨가 또 편집하기 힘들어가지고 엔지니님이 안치홍님 차이니즈 마피아 분위기 멋지십니다. 이걸 보는데 제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중국 사람 중국 사람이야? 차이니즈 마피아 같다는데 이걸 어떻게 안 웃어? 중국 사람이야? 그럼 여기다 끼고 이렇게 이건 좋네요. 이건 좋네요. 네. 이건 그냥 골프 치러 가신 분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제 웃겨. 또 그 수요일 목요일 저 나올 때 이렇게 한 번씩 웃으셔야지 또. 아, 웃음 참으려고 그랬는데 참아지지가 않네. 아, 죄송합니다. 아유, 네. 월요일 화요일은 저거잖아 또 기자분들 이런 거 해. 그렇지 이러면 없지. 그냥 네. 뭐 제가 네. 가끔 이렇게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하는 거 네. 그냥 뭐 컨셉이 있기도 하고 아, 이렇게 좀, 예,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네 어쨌든 계속 좀 네. 이어가 주시죠. 네. 이제 화이팅. 아 뭐야. 흐름이 끊기잖아. 너가 웃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안 웃으려고 했는데 왜 웃냐고 물어봐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 예.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재원은 그리고 군대를 가겠다고 했던 선수인데 네네. 감독이 사실은 그치 너 쓸 거니까 가지 말아야 했잖아요. 네. 그럼 써줘야지. 맞아. 써줘야지 당연히. 박아놓고 써야 된다. 어쨌든 이재원은 500타석 딱 보장만 해준다면 얘는 이 선수는 진짜 엄청 이거 4번 걱정 안 해도 돼. 아,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염경엽 감독도 이재원 선수에 대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일단 배트 중심에만 맞추면 충분히 3할 타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타구를 만드는 능력을 갖췄다. 무엇보다 170km 이상의 타구 속도를 만들 수 있는 힘은 물론 스윙 스피드까지도 또 갖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만큼 염경엽 감독도 정말 기대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네이버의 삼성사랑님이 LG 팬들은 제2의 박병호를 얻었으니 또 변화구 대처에 좀 어려움을 겪고 부진해질 때 예전 박병호처럼 또 이제 뭐라고 하지 않고 또 오래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 또 분명히 저렇게 활약하면 9개 구단에서 또 집중 분석 들어갈 텐데 그걸 이겨낸다면 국대 거포 될 수 있을 듯. 또 이런 좋은 말씀 또 해주셨습니다. 네, 주전 보장해라 요 말씀 또 이제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재원 선수 확실히 이 LG 트윈스가 그동안 목말라 했던 이 잠실 거포 요거를 지금 또 해결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요거는 공통적인 또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사실은 두산의 양석환 선수가 거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장거리인데 선수인데 보면 홈런 20개 이상씩 쳐요. 네. 때리거든. 그러니까 양석환보다도 더 많은 홈런 개수를 때려내야 되는 선수예요. 네네. 딱 난 제가 볼 때는 딱 중간에 김재환의 40몇 개 칠 때만큼은 사실 지금은 너무 그 목표치가 높은 것 같고 그 30개 정도 잠실이지만 30개 잠실에도 잠실에서 양석환 선수보다 멀리 쳐요. 양석환이라는 좋은 선수 이게 왜냐하면 색깔이 다르니까 양석환 선수하고는 이재원은 안타 많이 못 쳐도 돼. 그냥 홈런으로 가야지. 맞습니다. 그냥 홈런으로 맞습니다. 가야지. 네, 메이저에도 금강으로. 그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타율은 낮은데 홈런을 많이 때리는 선수. 그렇죠. 오히려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타율에 그렇게 신경 쓰는 리그가 아니고 이제 OPS 보잖아요. 이제 출루율 플러스 장타율. 그런데 이제 장타를 잘 치는 선수들은 항상 또 이제 가치가 있으니까 요즘에는 또 그 타구 지표, 타구 속도, 뭐 아니면 발사 각도 이런 것들도 이제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다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돋보이는 선수들은 언젠가는 터지지 않을까 하고 이제 좀 기회를 많이 주는 그런 경향성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재원 선수가 아닐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지금 또 이제 댓글 한번 좀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꿀사랑미님 어째 맨날 멜로 끼지? 두산 어제 5연승했어 얘기해 주세요 하셨는데 요럴 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요럴 때 얘기해 주세요 하시는 겁니다. 저희 Q&A 시간 사실 아까 어제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주제 얘기하는 시간은 20분. 근데 이제 저희가 방송 총 한 40분, 한 45분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25분, 20분은 뭔 얘기하느냐? 이거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소통하고 이러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왜 주제에서 우리 팀 안 다뤄줘요? 하실 게 아니라 이런 시간, Q&A 시간에 또 이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산 얘기하셨으니까 두산이 또 시즌 첫 5연승이었대요. 최근 타선이 진짜 불타오르고 있는데 두산도 약간 최근에 아 좀 하락세네요 이랬다가 이승엽 감독 위기네요 했다가 다시 치고 올라옵니다. 아, 어제 사실은 그 이원재 선수가 선발 등판을 했는데 1회 정말 과감하게 바꿨어요. 사실은 선발 투수를 1회에 바꾼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선택하기가 네.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불펜을 또 써요. 그러니까 보니까 김명신이라는 선수가 롱릴리프로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진짜로 뭐 이기는 경기 지는 경기 상관없이 정말 팀에 큰 공헌을 해주고 있는 선수가 바로 김명신이다. 결국 이제 김명신이 잘 던져줬고 결국은 1회 초반에 4점인가 5점 1회 아마 뽑아냈을 거예요. 네네네. 연속 안타로 인해서 4점 냈습니다.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어제 경기를 결국은 좀 가져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 어제 사실 정찬원 선수가 승은 기록하지 못했지만 그 직전 두 번의 경기 등판을 다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와 어제는 이제 뭐 정찬원의 제구도 좀 안 됐지만 변화구 공략을 두산 타자들이 굉장히 잘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그렇게 흐름을 잡아온 게 연승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았나. 야, 진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단 14 안타를 때려내면서 이제 9득점. 진짜 사실 마운드가 지금 어렵잖아요. 두산 베어스가 뭐 지금 딜런 선수도 부상, 곽빈 선수도 부상, 선발 투수가 지금 쓸 선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럴 때 사실 타자들이 좀 힘 내주면 투수들 또 고마울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도 보면은 김지한 선수 홈런, 오아스 선수도 홈런 어제 두 개 홈런 나왔으니까. 홈런 사실은 좀 쳐줘야 될 선수들이 쳐줘야 되는데 김지한이 조금 너무 오랜만에 나왔어요. 네. 홈런이 두산이 어쨌든 5연승 긴 연승 달리면서 근데 올 시즌 초반에 보면은 각 팀들마다 긴 연승을 한 번씩 달려. 그러네요. 네. 롯데도 9개죠. 9연승 한 번 했었고 나머지 네. 팀들도 보면은 연승 한 번씩 달리고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두산은 좀 물이 들어왔다. 노를 저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마지막 박찬호의 수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아는 이겨놓고 찝찝하네요 하셨는데 아 저는 근데 이겼으면 그래도 한번 이렇게 좀 이 플레이에서 있었던 아쉬운 점 같은 경우에는 좀 이 묻어두셔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뭐 그래도 박찬호 선수 수비에 대한 또 질문이 있으니까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네. 사실 기아 경기는 못 봤습니다. 아 네네네. 기아 경기 못 보고 네. 저는 어제 그 마지막에 한화하고 롯데 경기, 네, 하나 롯데 경기 위주로 좀 봐가지고 네. 사실 도대체 어떤 수비였길래 이제 포구 실책이 좀 잠깐 나왔었어가지고 이제 경기가 사실 한 점 차로 아슬아슬하게 기아 타이거즈가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네네네. 조금 이게 위험할 수도 있었었던 이 장면이기는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경기를 또 승리를 또 거두게 됐으니까 좀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그래도 박찬호 선수만큼 또 이 수비를 또 잘하는 선수도 드물잖아요. 네네, 네, 없어 없어. 그래서 뭐 사실 좀 그런 건 있지. 그 팀에서도 보면은 이기는 경기는 그냥 넘어가 넘어가기도 해요. 물론 뭐 담당 코치들은 모르겠지만 감독은 그냥 넘어갈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자유구이사이님도 박찬호는 수비 기여도가 수비 실수보다 훨씬 많은 선수입니다. 기아팬들 그거 생각하면 안 하죠. 안 되죠. 너무 좋은 했었죠. 얘기입니다. 네네네. 진짜로. 네. 그리고 준원영님께서 위원님 안녕하세요. 질문 있습니다. 후원 일단 또 감사드립니다. 왜 한국은 스피드와 컨트롤을 겸비한 선수가 드물까요? 대부분 페스티벌 그러니까 속도 구속은 나오는데 제구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 혹은 이제 제구가 되면은 또 페스티벌 속도가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 국가대표 에이스가 지금 없는 거지. 근데 유일하게 있잖아 지금 안우진. 안우진. 네, 안우진 선수. 안우진 선수는 뭐 다 갖췄죠. 정말로 멘탈도 갖추고, 뭐 스태미너도 갖추고. 전부 다 갖춘 선수. 네. 근데 그게 맞아. 그런 선수가 많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김현철님 말씀 좀 다 잘하면 미국 가죠. 그렇죠. 네. 안 그래 잘해서 미국 간 선수 류현진 선수 있잖아요. 가야지 당연히 미국 가. 일본도 보면 지금 다.
어떻게 해서든 미국 가잖아요. 다 가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네. 지금 보자. 이 그리고 이 변우혁 선수, 이재원 선수랑 기아 변우혁 선수 비교 좀 해주세요 하셨는데, 뭐 1대1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이 기아의 변우혁 선수 올 시즌은 어쨌든 지금 좀 그동안 이 잠재력은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걸 터뜨리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올 시즌은 좀 서서히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나중에 이 그림은 네. 우타거포 3인방이에요. 한동희, 노시환, 변우혁. 아, 한동희, 노시환, 이 세 선수가 아마 다 동기일걸? 네네. 제가 알기로는 다 동기로 알고 있거든요. 네. 셋이 진짜 아, 변우혁 선수가 한 해 먼저인가 나중인가 그렇게 노시환 그래요? 변우혁이 같이 나왔나? 아, 그때 한화 드래프트였는데 아, 같이 뽑혔었나? 아, 잘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네. 어쨌든 뭐 그 이 세 선수에 대한 우타거포의 목마름. 이 선수들이 진짜로 한번 좀 터져줘야 되는데 변우혁은 일단 한동희는 맛은 봤는데 올해 좀 부진한 거고 노시환은 이제 완전히 뭐 상승 곡선 이제 그리기 시작했고 변우혁은 이제 시작입니다. 아 그러네. 이제 시작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선수를 놓고서 뭐 누가 괜찮다 좋다 뭐 이거를 그 평가하기보다는 나중 되면은 이제 20대 후반 30대가 되면 딱 맞나요? 어느 정도 이제 기준치에 그러겠네요. 네. 그때 이제 이 세 선수를 좀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러네. 아 변우현 선수랑 아 변우혁 선수랑 노시환 선수가 또 동기고 한동희 선수가 또 1년 선배라고 하네요. 한동희가 1년 네네네네. 선배. 아 그렇죠. 변우혁 선수도 군대도 갔다 왔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련이님께서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또 이제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또 이 댓글 소화 Q&A 하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또 저희 주제 소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롯데 유강남 선수 이제 포그미스 찬반 논쟁인데요. 어제 경기 사실 한화이글스가 최근 3경기 연속 연장 뭐 14일에는 SSG전 연장 10회에서 무승부했고 16일에는 롯데전 연장 가서 10회 패배했고 어제는 롯데전 연장 10회 승리를 거뒀습니다. 3경기 연속 연장하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위원님 체력적으로. 어떨까요? 위원님 경험은 없으세요? 해보신 적은 없어요? 나는 세 경기 연장을 해도 지명타잖아. 별 타격이 없어. 그렇겠다. 이 벤치에서 이러고 계시니까 또. 아니면 네. 수비 나갔으면 7회 이미 교체가 됐지. 교체가 됐겠죠. 네. 조동화로 교체가 됐지. 그런 생활에서 그러네. 나는 쉽게 9이닝을 다 소화하지 않아. 지칠 일이 없는. 없어. 네. 없어. 힘이 남아도 왜 일주일에 6경기밖에 안 해. 나 같은 사람은 144경기를 달아서 해도 돼. 3끼만 주면은. 아 어쨌든 진짜 동료들은 그래도 봤잖아요. 야 진짜 힘들어하네. 이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들이 힘든 거지.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나랑은 상관이 없어. 아 그래서 그거는 좀 모르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제 네. 피로도가 뭐 그 몸의 육체에 대한 피로도도 엄청나겠지만 정신적인 피로도 그렇죠. 엄청난데 선수들보다는 스텝이 더 힘들어 하죠. 스텝이 더 힘들어. 퇴근이 늦으니까. 아니 내가 말한 스텝은 이제 코칭 스텝. 코칭 스텝. 왜냐면은 그 내일 이제 구상을 해야 되는데. 아 맞네. 이게 연장을 가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바로 그 투수력. 내일 투수, 누구 쓰냐? 투수들이 계속 등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생각이 너무 좀 지치는 거지. 투수들이. 그래서. 연장 가서 이기면 가장 땡큐지만 지면은 이것만큼 진짜 열받는 게 없거든. 분위기도 또 좀 침체될 것 같고 진짜 하나 이글스가 최근에는 진짜 뭐 지더라도 쉽게 지지 않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 이제 연장까지 가서 또 끝내 승리를 거두게 됐는데요. 어제 경기 결과를 떠나서 어제 이제 끝내기 상황에서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포수 유강남 선수의 마지막 포구 이제 뒤로 이제 하다가 이제 자빠지면서 이게 홈인이 되어 버렸는데 이게 과연 미스인지 아닌지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커뮤니티 반응 같은 경우에는 뭐 저거를 왜 뒤에서 봤냐 홈 플레이트 앞에서 잡았으면 이제 넉넉하게 아웃이다. 뭐 포수가 제일 잡기 어려운 바운드로 왔다. 뭐 바로 앞에서 바운드 되긴 했는데 누울 타고는 아니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었는데 지금 모 해설위원께서는 이제 유강남 선수의 포구 위치가 문제였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위원님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 해설위원님 누구야? 몰라요. 네. 누구예요? 어쨌든 뭐 몰라요. 네. 아 이거 뭐 작가님 써셔가지고 제가 알 수가 없네. 네. 제가 생각하는 것도 똑같아요. 지금 그 포구 위치를 보면은 저거는 마지막 승부예요. 홈에서 저거는 이제 뭐 저 위치에서 잡아도 저 타이밍이면은 주자가 홈에 들어가. 아. 그래서 홈 플레이트 앞에서 이제 일본인 코치들은 이런 표현을 써요. 갬블이라고 그래. 갬블. 아, 맞아. 도박이라고. 그냥 해야지. 놓치더라도. 아니면 뒤에서 잡으면 이미 의미가 없어. 늦어져. 이미 늦으니까. 근데 판단 자체가 유강남 선수가 좀
아쉬운 판단이지. 홈플레이트 뒤에서 잡을 게 아니지. 아마 저거 경기 끝나고 들어가서 최경철 배터리 코치한테 저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아마 들었을 거야. 본인도 네. 본인도 경기 끝나고 나서 아 앞에서 잡았어야 되는데 아 이렇게 잡을 걸 분명히 분명히 생각을 했을 플레이입니다. 아 그래요. 블로킹하면서 뒤로 스텝 가다가 무게중심 넘어가서 넘어진 거 아니에요? 하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거 옆에서 본 장면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좀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저희가 유튜브 양아치님께서 직관 가셔서 옆에서 찍은 영상 지금 캡처본을 좀 가지고 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 볼이 바운드 되는 게 저기서 앞에서 맞고 확 이게 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바운드가 불규칙 바운드가 또 났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유광남 선수가 그거를 이렇게 가면서 얘 잡으려다가 얘 뒤로 넘어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잡아도 넘어지는데 뭐 못 잡아도 넘어지 잡아도 넘어지지 이미 중심이 뒤로 저렇게 확 쏠려 버렸는데 그러면 뭐 그냥 홈플레이트 앞이 그냥 오픈되는 건데 유강남 선수가 이제 올 시즌에 롯데에 들어와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너무 많잖아요. 전력을 진짜 확실히 극대화시켜준 역할이 있는데 이런 수비 실책 요 한 경기 진짜 아쉽긴 아쉽지만 이런 부분은 잘 피드백 해가지고 다음 비슷한 장면 나왔을 또 안 넣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너무 작은 거에 대한 그러니까 롯데 팬들도 이제는 기대치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이거 잡을 수 있는 어제도 사실 굉장히 아쉬웠던 경기지. 이렇게 보면은. 근데 또 다음 경기 또 이제 또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롯데 팬들 너무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아, 그리고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롯데 팬 여러분들께서도 또 위안을 삼으실 수 있는 게 이 누구야 나균환 선수 있지 않습니까? 나균환 선수가 최근 이제 몇 경기 좀 연속으로 부진했는데 어제 경기에서는 6.1이닝 동안 1실점 3진도 8개 잡아내면서 또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또 어제 그리고 구속도 150km가 나왔대요. 그거 장난 나온 거겠지 하나. 아, 근데 어쨌든 나왔대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점점 뭐 올라가고 있는 거면은 뭐 더 좋겠지만, 네. 야, 진짜 나균환 선수의 투수에서의 그 성장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걸 좀 보는 것도 굉장히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이제 댓글 보니까 노션 홈런 타고 어제 또 도둑 맞았어요. 마지막에 살짝 볼에 묻어서 왼쪽으로 휘던 볼이 수직 낙하했는데 역시 하나는 상대랑만 싸우는 게 아니고 세상의 편견이랑도 싸워야 돼서 너무 슬프다. 하나 꿋꿋이 버텨라. 또 이제 찰스 림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걸 이제 세상이 역가한다라고. 이제 보통은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하나에게서 또 그런 억까를 견뎌내고 어제 경기에서 또 승리를 거뒀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그런 승리였던 것 같습니다. 비록 결과는 패배지만 나균환의 호투는 분명 소득이 있다고 봅니다. MLCN이 말씀하셨고 저 여기서 나균환 분석됐다는 거 듣고 혹시나 했는데 아니더만요. 하나만 이런 얘기 하셨는데 하나도 분석을 분명히 했겠죠. 근데 어제 경기는 이제 나균환 선수 구속도 또 잘 나오고 이러는 걸 보면은 본인도 또 준비를 잘한 것 같고 컨디션도 좋았던 것 같고 분석은 다 합니다. 일단 다 하는데 뭐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점수 못 내야지 그렇게 되면 분석은 하지만 분석 이외에 또 것들이 항상 이제 뭐 나타나니까 야구는 네. 몸이 사람이 하는 거라 그런 거는 항상 언제든지 좀 바뀔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야구가 재밌는 거예요. 그럼요, 네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도 역시 좀 재미로 하는 승패 예측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근데 유현님이 어디 찍으실지 또 뻔히 보입니다. 지금 두산 베어스와 또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를 저희가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이 김동주 선수와 안우진 선수. 야, 근데 김동주 선수도 지금 물론 이제 이름값에 있어서는 안우진 선수에게 다소 좀 밀리긴 하겠습니다만 올 시즌 성적이 너무 좋습니다. 6경기 2승 1패, 3진 29개 잡아냈고요. 평균 자책점이 1.44. 굉장히 좋은 상황. 안우진 선수도 물론 너무 좋죠. 1.58의 평균 자책점, 탈삼진 무려 66개를 잡아냈습니다. 그래도 의원님은 뭐 안우진 선수겠죠?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김동주 선수는 앞으로 보여줄 게 더 많은 선수입니다. 네. 네. 어느 정도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사실 기대를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선수인데도 이렇게 잘해주니 감독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운 선수가 그럼요. 되겠어요. 네. 근데 평균 자책점이 1.44면은 와 선발로 6경기 나와서 제 목소리 다 해주겠죠. 네, 너무 잘해주고 있네. 용산물개님이 아 이게 별명이 생겼구나. 이 김동주 선수 별명이 뭔지 아세요? 투목곰이래요. 투목곰. 예전에 그 김 김동주 선수 별명 두목곰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투수 두목곰이라서 이제 투목곰이라고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센스 있다. 센스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위원님은 오늘 키움. 네. 키움? 안우진. 아 근데 저는 안우진 선수는 잘 던지는데 승리는 두산이 할 것 같아요.
키움 타선이 요즘에 너무 안, 물론 이제 이 이정우 선수가 많이 살아나기는 했지만 최근에 5연승 거두면서 두산 베어스 타선이 너무 살아났다라는 점. 그래서 안우진 선수한테 한두 점만 뽑아내면은 그래도 최근 두산 그리고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선발인 김동주 선수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또 비 오는 곳이 또 종종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경기가 진행될지는 여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댓글 몇 개만 좀 소화를 하고 오늘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는데 아 안우진 오늘도 빡셀 분위기에요. 무슨 의미가 있겠네요. 또 키움 팬이시죠. 안우진 작년 수아레즈 보는 것 같네. 우프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 두산 형아들이 안우진 선수 공략해서 김동주 선수 승 챙길 거라고 또 믿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시는 오늘 몇 분이나 들어오셨나 우리? 오늘 아까 1500분 잠깐 넘으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갑자기 이 방송 끊겨가지고 또 나가셨던 것 같은데 아쉽네 아쉬워. 네. 네. 한우가 그래도 투수력이 좀 좋아진 느낌이 들어요. 카페라테님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김서현부터 해서 새롭게 합류한 그 산체스, 산체스 좋은 것 같아요. 페냐도 좀 잘하는 것 같고, 네, 그렇죠? 산체스 네.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팔 넘어오는 게 타이밍이 조금 맞추기가 어려운 그런 팔스윙을 갖고 있어요. 그래, 안충 의원님 솔직해서 좋아, 말씀 재밌게 하심, 또 이런 얘기. 아, 빨리아빠님도 5,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충 의원님 일주일에 두 번 나오십니다.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 주로 나오시고, 위원님의 또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위원님이 그리고 지난해 아시겠지만 다세를 다 나오셨어요. 그러면은 저한테 짜증을 내세요. 지구 후반에 가면은 지구 후반에 목요일 금요일 이때쯤 가면은 저한테 짜증을 내셔가지고 저희가 저 컨디션 조절이 필요하겠다라는 이제 판단하에 이제 출장 일정을 저희가 좀 조절을 해드리고 있는데 또 많이 원하시는 분들 또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네. 중간에 또 그래서 한번 나왔 수목금 한번 나왔었잖아. 아 그래요 맞아. 뭐. 그러니까 수목금 한번 주에 세 번 나오니까 야 그때 우연님 그러셨잖아요 금요일날 야 사경아 힘들다. 죽을 것 같아. 나는 다세 나오는데. 그래, 너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힘들었어. 빠니아빠님도 또 자주 나와달라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도 또 40분 넘게 아, 또 42분이네요 위원님 또 2분 오버해버렸습니다. 40분 넘게 저희가 또 진행을 해봤는데 사랑해주시는 분들도 오늘도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또 내일도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아마 안경현 위원님이실 것 같아요. 안경현 위원님과 저희가 또 내일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도 오전 10시에 저희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